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보겠습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시죠? 강희연 통신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몽골 토요 한글학교에서 제5회 학습 발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몽골 주재 한인 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글 교육의 요람인 몽골 토요 한글학교 재학생들의 제5회 학습 발표회가 오는 1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토요 한글학교 강당에서 뿌리라는 주제로 개최 예정이라고 허영숙 몽골 토요 한글학교 교장이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03년 3월에 50여 명의 재외 동포 한인 자녀들을 중심으로 개교한 이래 올해로 개교 9년째를 맞았던 몽골 토요 한글학교는 허영숙 교장과 김은정 교감 및 유치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등 4개 반의 담임교사 4명, 그리고 노래 및 율동 전담교사 1명 등 모두 7명의 교사와 보조교사 2명 등이 주축이 되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09년 11월에는 당시 몽골 토요 한글학교 5학년 재학생이던 안찬원 어린이가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 주최 제11회 재외동포문학상 초등부 부문에서 우리 아빠 한국 가실 때와 오실 때란 동시로 대상의 기염을 토하는 교육 성과를 보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그 동시는 대한민국 국정교과서 발간 5학년 도덕교과서에 수속되어 있습니다. 허영숙 몽골 토요 한글학교 교장은 재학생들의 실력이 다소 부족하고 서툴지라도 많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제5회 학습 발표회에 대한 몽골 주재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토요 한글학교의 교구는 첫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둘째, 역지사지이고 학교 좌우명은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된다이며 교육 목표는 첫째, 국내 연계, 둘째, 한민족 이해, 셋째, 현지 적응, 넷째, 세계화 교육 등 네 가지입니다. 네, 몽골 토요 한글학교 학습 발표회 행사 개최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 접수 몽골에서 마감이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될 제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몽골 주재 재외 국민들의 재외 선거인 등록 접수가 몽골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월 20일 저녁 6시에 끝났고요. 네. 이메일을 통한 접수도 역시 그날 밤 12시에 마감됐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마감 집계 결과 몽골의 경우 전체 유권자 1,790명 중 638명이 등록하여 35.64%의 등록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접수율 20.4%에 비해 15.24% 향상승 수치이며 아시아 평균 수치인 10.29%보다 25.35% 정도 월등히 높아 몽골 주재 재외 국민들의 고국 대한민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수치라 하겠습니다. 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몽골 주재 재외 국민들의 재외 선거는 대한민국에 앞서 오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요, 몽골의 한인사회는 한인회장 선거운동 열기로 아주 뜨겁다고요? 그렇습니다. 초겨울에 접어든 몽골에도 한인회장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1월 24일 토요일에 치러지는 제11대 몽골 한인회장 선거는 현직 회장과 부회장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제11대 몽골 한인회장 입후보자 기호 추첨은 지난 7일 수요일 12시에 몽골 울란바토르 청솔하우스에 마련된 제11대 몽골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호 추첨 결과 이연상 후보가 1번을, 박호성 후보가 2번을 배정받았는데요. 현직 부회장인 기호 1번 이연상 후보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한인사회, 진실의 힘이 한인사회를 깨웁니다라는 후보로, 그리고 현직 회장인 기호 2번 박호성 후보는 소통하는 한인회, 함께하는 한인회, 성장하는 한인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몽골 한인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득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직 회장의 회장직 수선이냐, 현직 부회장의 회장직 탈환이냐를 놓고 두 후보가 격돌하는 제11대 몽골 한인회장 선거의 투표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24일 토요일 오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선거 시행 시간은 오는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이며 네. 선거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그 지난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기호 1번 이연상 후보와 기호 2번 박호성 후보는 몽골 한인회 사무실에서 만나 제11회 몽골 한인회 회장 선거운동과 선거 시행에서의 페어플레이를 다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훌륭한 회장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한 통신원 소식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리였습니다.